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벌써 백로라고 지금 그 계절이 참 빨리 흐릅니다. 세월이 빨리 흐릅니다. 그렇게 덥더니 이제 백로를 앞두고 오늘 좀 낮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도 이렇게 세월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것도 참 감사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저 임나경 교수님 동국대학교 자연치유사 과정 모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임나경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난 학기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아, 같아요. 그러세요? 예, 이 자연치유사 과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건강도 더 좋아지시나 봐요. 네. 아니, 근데 이번에 또 그러니까 벌써 8기네요. 국제 동국대학교 국제 자연치유사 과정. 예. 야, 이거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게 내 몸을 살리고 가족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동국대학교 자연치유사 과정은 그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그 성인병 참 얼마나 많습니까? 성인병 예방과 자연의 공감 그리고 체험을 이제 해드리는 그런 과정이죠. 매주 토요일 날한 번씩 해가 총 48시간 과정으로 이제 수료함은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도 드리고 민간 자격증, 국제 자연치유사 강사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특히 해외여행이 많은 분들은 이런 일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이거 여러분들이 귀농을 하신다든지 주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이런 자연치유사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하신 분들 제가 많은 분들을 지금 알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감사해 하더라고요. 저 우리 임나경 교수님 네. 이번 그러니까 저 8기 언제 개강하시죠? 지금 10월 둘째 주, 예. 저희가 그 12일 날, 10월 10월 12일, 12일. 첫, 네, 둘째 주 토요일 날, 예. 오전 10시 개강합니다. 아, 그러면 그날,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몇 시간 수업을 하죠? 전체 6시간 수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6시간. 그러면 8주간 48시간 수업을 하는 그렇죠. 거죠? 이야, 참, 제가 지난번에 가서 수업하는데 한번 참관을 했더니 정말 그분들이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꼭그 초등학생들 같은 그런 아주 열정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연세가 드셔서 공부하러 오셨는데도 그런 열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얘가 꼭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왔습니다. 이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저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동국대학교 네. 그간 1기부터 7기까지 141명을 수료해서 네. 올해 이제 사단법인 국제자연치유사랑 동국대 국제자연치유 총동문회를 네. 결성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자연치유라는 게 이제 대체의학의 한 종류로서 예. 지금 이제 세계는 지금 자연치유의 붐이라고 해도 예. 뭐 에코 힐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예.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지금 자연치유가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권리와 국민이 행복 추구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죠. 그렇죠. 건강이 네, 뭐 건강을 최고죠. 잃어버리면 우리가 모든 걸다 잃어버리 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은 베이비붐 시대가 굉장히 노인 인구가 이제 좀 사회 활동을 경제 활동을 해줘야만 국가가 돌아가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100세 세대에 우리가 이제 청춘은 뭐 60부터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제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오장육부가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이게 이제 오장육부는 하나가 망가지면 우르르 망가지잖아요. 여기저기 아프고 해서 이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하는 네. 그거를 가지고 동국대학교가 지금 8기 모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연치유라는 건 우리가 회복 능력으로 질병이 네. 저절로 낫거나 몸이 네. 몸을 회복되도록 하는 일인데 이제 그 조건이 우리가 이제 자연과 심신을 이제 통해서 힐링을 하고 또 이제 그 약재나 야생에서 나오는 추출물을 이용해서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더 빨리 좀 치유가 되도록. 그래서 이제 현대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현대 의학을 존중하면서 자연 치유는 이제 그걸 좀 받쳐주는 역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한영성 교수님, 우리가 가장 건강에 중요한 거는 식생활이에요. 먹는 대로 몸이 만들어진다. 이제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가 하나의 이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영성 교수님이 어떠한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고 어떻게 조리를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좋은 식생활 방법을 강의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샤워를 이제 현대인들 우리가 매번 많이 하는데 그냥 물로 닦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그 마사지 혈류를 좋게 할 수 있는 테크닉 셀프 케어 그거를 또 방법을 괄사 그거를 이용해서 이론을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수할 겁니다. 이제 동국대학교는 제가 이거를 개설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체로 아름다운 실버를 지내시고 또 이제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로 사전 건강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가 전문 강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를 좀 공부하시면 내 몸도 건강하고 또 가족도 멘토하실 수 있고 또 강사로서의 건강한 강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임낙영 교수님이 정말 이렇게 인상이 이게 피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제 자연 치유사 과정을 이제 가르치고 하시다 보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지시고 이런 것을 제가 느껴가지고 더 제가 적극적으로 팬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이제 10월 12일 날 이제 개강을 하게 되고요. 수강료는 100만 원이고 별도로 20만 원 받는 것은 교재하고 실기 도구 그다음에 뭐 이제 식사비 점심 이제 식사를 준비해 드립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소는 동국대학교 본교입니다. 본교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이게 3호선 지하철역 동대 입구역 6번 출구에서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쟁쟁한 그 교수님들이 여기 다 지금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은 우리 그 서로 선후배 또 뭐 저 서성으로 모실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참 귀한 자리를 이렇게 또 마련해 주셨고요. 문의 전화번호 꼭 좀 기억하세요. 010-2263-7257 7257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요. 바로 접수를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많이 좀 접수를 하셔가지고 우리 동국대학교 그러니까 국제자연치유사 과정 그러니까 8기에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 이제 올 가을에는 이제 남산의 그 순환도로와 장충공원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단풍으로 환상적인 동국대 캠퍼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풍수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8주 매주 토요일 좀 빠지셔도 또 9기에 보강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스케줄은 부담 없이 접근하셔서 제2의 여러분들의 직업 창출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좀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좋은 만남을 서로 했으면 합니다. 예. 예, 꼭 동국대학교 국제자연치유사에서 예. 만나요. 오늘 이렇게 우리 동국대학교 국제자연치유사 과정, 그러니까 입학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은, 그러니까 우리 제 주임 교수이신 임낙연 교수님의 그 인터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임 교수님 바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추석 명절 잘 세시고요. 부디 건강하시고 저 10월 12일 날 여러분들 입학식장에서 저 황금손도 갈 테니까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